네, 핸드볼을 사랑하는 핸드볼 팬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정원만입니다. 지금부터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그 대망의 첫 경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남은영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6개월 만에 핸드볼이 다시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그 대망의 첫 경기, 지난번 우승팀인 원더풀 삼척과 그리고 준우승팀 인천시청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많은 그 6개월의 기간 동안 많은 선수들의 변화가 또 있었고 팀 간에 많은 재정비가 있었는데요. 이 원더풀 삼척 역시 이번 시즌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 원더풀 삼척은 이번 시즌도 목표가 우승인데요. 네. 근데 부상 선수가 조금 있어서 심혜인 선수가 런던 올림픽 때 2군 부상이 재발이 돼서 100% 완치는 안 됐고요. 네. 또 장훈주 선수는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다치는 바람에 무릎 수술을 지금 들어가서 재활 한 30%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주경진 선수는 비시즌 기간에 수술을 받아서 지금 아마 여기 시합 나오기 전에 3경기 연습 경기를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그 첫 경기를 맞아서 많은 핸드볼 관계자 여러분들과 오늘 경기를 펼칠 양 팀의 선수들이 함께 나와 있는데요. 이번 시즌은 2월 22일 오늘부터 5월 18일 총 한 두 달 반 정도 기간 짧게 좀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9월 달에 있을 아시안 경기 때문에 핸드볼 측에서 대표팀 배려 차원으로 아마 짧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를 개막을 선언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달 반,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달 반 동안 좀 짧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 선수들의 경기 초반부터 순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는 매 경기마다 결승 아닌 결승처럼 네. 집중이 필요한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 운명의 장난처럼 원더풀 삼척과 인천시청 지난 시즌 마지막에 또 조금 희비가 갈렸었는데요. 오늘 첫 경기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핸드볼 코리아 역대 전적을 보시면 2011년에는 남자부는 두산이 우승을 했고요. 여자부는 인천체육회가 우승을 했는데 두산이 이번 시즌 과연 또 6연패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거리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미디어데이가 있었는데요. 네. 그 팀을 두산을 꺾을 팀이 어느 팀인가 많은 화두가 올랐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말씀 들어보니까는 네. 제일 강력한 후보는 아마 웰컴 넌 코로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에서는 역시 남자부는 두산이 우승, 여자부는 원더풀 삼척이 인천체육회의 3연패를 좀 저지를 하면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금 3위는 SK 슈가 글라이더즈가 차지하게 됐는데 SK는 이번에 주축 멤버들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전 선수인 피벗에 위치했던 김정신 선수와 네. MVP를 전반기에 받았죠. 장소희 네. 선수와 또 권근혜 선수죠. 네, 권근혜 선수가 모두 지금 대를 했는데요. 아마 연령층이 낮아져서 네.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마 또 그 젊은 피로 패기로 아마 또 더 화이팅하면서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준 플레이오프 총 4위까지 준 플레이오프의 티켓이 주어졌는데 SK가 3위, 서울시청이 4위까지 올라가면서 이 두 팀이 준 플레이오프를 거쳤는데 이제 그 4위 싸움에 이제 부산비스코와 경남개발공사도 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경기를 펼치게 될 원더풀 삼척과 인천시청.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2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총 남자부는 2라운드, 여자부는 남자부는 3라운드, 여자부는 2라운드 총 여자부는 14경기, 남자부는 12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1라운드는 오늘 이곳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서울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뭐 서울, 부산, 대구, 마산, 광주, 광명, 삼척 굉장히 또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처음으로 마산하고 또 대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아마 선수들이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짧은 기간에 힘들기는 하겠지만 좋은 플레이로 아마 선수 팬층으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기간은 짧지만 그런 룰이나 플레이오프와 준 플레이오프를 거치는 그런 룰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된 원더풀 삼척.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 선수 변동이 적었던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이 심혜인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정상 컨디션으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장은주 선수가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마지막 경기였죠. 거기서 부상을 당하면서 아직 회복이 덜 됐다고 해요. 아마 1라운드는 출장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중반부터 아마 합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013 작년 여자부 순위가 나가고 있는데 리그에서는 인천이 1위를 달렸지만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원더풀 삼척에게 패를 하게 됐고 2위는 삼척, 3위는 SK, 4위 서울시청, 그리고 5위 부산비스코, 6위 경남개발공사, 7위 컬러풀 대구, 8위 광주도시공사인데 광주도시공사의 이 경기가 상당히 좀 많이 아쉬웠어요. 1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에는 얼마나 좀 더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코치진이 황보성일 코치님으로 또 바뀌었거든요. 네. 아마 한번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팀에서도 전력 누수가 좀 있기 때문에 광주로서는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경기력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척에 맞서는 인천시청. 아, 김은아 선수가 조금 아쉽게 이번 1라운드에는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다 100% 완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1라운드는 아마 결정이 될 것 같고요. 3월 말부터나 아마 함께 손발을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더풀 삼척의 선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원주, 이소리, 주경진, 심혜인, 박미라, 유현지, 박주은, 김주경, 신현지, 한미슬, 한다슬, 정지혜, 김여선, 김상미, 우선희 선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작년에 삼척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이계찬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삼척은 변함이 없어요. 네.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원더풀 삼척입니다. 이에 맞서는 인천시청, 오영란, 김선화, 문필이, 임지은, 김원아, 원선필, 류은희, 최민지, 김송희, 김채선, 송미영, 김희진, 신은주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원나 선수 자리를 천안공고를 졸업했고요. 김희진 선수가 대체할 것 같은데요. 네. 과연 김희진 선수가 게임 경력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네. 아마 좋은 옆에 거포인 유은희 선수와 문필이 선수가 받쳐주기 때문에 좋은 플레이를 이룰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초반에 김호나 선수가 부상으로 자리를 좀 비우면서 그 자리를 신은주 선수가 조금 대신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하지만 김호나 선수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꾸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 자리를 이제 김희진 선수가 좀 메꿔줄 것 같은데 그 활약 여부가 또 돋보일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이 두 팀은 이 피봇에 위치한 이 유현지 선수와 원선필 선수의 대결도 볼만하겠죠. 그렇습니다. 원선필 선수가 아직 게임 경력은 얼마 없지만 국가대표로서 아마 조금씩 더 나아가는 모습이 더 훌륭한 모습으로 선수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3월부터 9월까지 리그가 달려가면서 원선필 선수의 성장세가 더 돋보였었는데 이번 시즌에 얼마나 더 성장을 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화면 왼쪽에 빨간색 유니폼 원더풀 삼척, 이에 맞서는 오른쪽에 위치한 파란색 유니폼의 인천시청이 되겠습니다. 자, 인천시청은 작년에 인천시 체육회였는데 올해부터는 인천시청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인천시청으로 명칭이 바뀌게 됐습니다. 자, 드디어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그 개막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원더풀 삼척의 공격으로 전반전 시작합니다. 장원주 선수 자리를 지금 김주경 선수가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주경 선수가 지난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활약이 괜찮았거든요. 맞습니다. 뒤쪽으로 뺀데 오른손 슈팅이 첫 번째 나왔습니다. 슈팅은 불발이었습니다. 역시 인천시청은 전반전에는 오영란 골키퍼가 골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첫 경기인 만큼 서로 양 팀이 부담감이 클 거예요. 또 더군다나 작년 시즌에서 또 결승에서 맞붙었던 팀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 불안감을 조금 더 한 경기 하면서 전반을 이루면서 조금 더 좋은 플레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류니 가운데 오른손 슈팅 박미라 골키퍼 선방. 지난 챔피언 결정전 MVP를 받았던 박미라 선수예요. 예, 카드. 류은희 선수의 손수비. 아직 양 팀은 득점이 없습니다. 1라운드는 아무래도 탐색전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요. 네.
양팀 모두 경기를 많이 쉬고 이제 경기를 다시 치르기 때문에 정상 컨디션을 얼마나 빨리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손발 마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한 경기 한 경기 되면서 손발을 맞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팀은 지난 시즌에 총 6번이나 만났습니다. 리그에서는 인천이 2승 1패를 기록했고 하지만 챔피언 결정전 3번에서는 1승 2패 양팀 모두 6번 만나서 사이좋게 3승 3패를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자존심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운에 피벗! 원선필이 골대를 맞췄습니다. 나가야죠. 나가야죠. 이어 나가야죠. 네, 빠른 속공. 하지만 수비 백업도 좋습니다. 정지혜! 잘 막았습니다. 다시 속공으로 1대1 찰스인데요. 류니가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첫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류니 선수는 정말 고퍼다운 선수입니다. 속공까지 해결하는 아주 훌륭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런던 올림픽에 큰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첫 득점은 류니 선수의 왼손에서 나왔고요. 인천이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정지에 유현지가 멀리 나와서 받아줬고요. 나가야죠. 오핑 여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깥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원더풀 3척. 패시브 사인이 올라갔습니다. 쉽지 않죠, 뚫기는. 아. 급하게 던졌는데요. 골대를 맞고 멀리 박민혁 골키퍼에게까지 갔습니다. 다시 한번 우선이 주경진 정재 호핑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 김희진 선수하고 원비리 선수하고 잘 맞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잘 골로 연결시켜줬습니다. 네, 여기서 수비 공간이 좀 벌어졌고요. 정재가 놓치지 않습니다. 스쿼 1대1로 동점을 만들었고요. 직접 돌파. 7m 드로우. 7m 드로우 됐죠? 자, 신인 선수 김희진 선수가 직접 만들어 냈습니다. 저렇게 지금처럼 과감한 돌파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김원아 선수가 이런 노련미를 발휘했다면 이 김희진 선수는 조금 더 어리고 또 젊기 때문에 이런 활력이 좀 더 넘치는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류은이가 두 번째 골을 만들었습니다. 박미라 선수의 끝까지 움직이는 걸 보고 반대쪽으로 잘 연결시켰네요. 네, 스쿼 2대1. 다시 한번 3척이 공격을 만들고 있는데요. 반대. 신우주 선수 손을 맞고 나갔죠? 네. 자, 지금 원더풀 3척 오른쪽 윙에 위치한 우선희 선수. 이번에 세계 여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에서 베스트 세븐에 선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네. 주경진 다시 뒤로 뺐습니다. 정재가 멀리서 달려 들어오면서 우선이를 받고요. 우선이 자, 파울 선언되지 않았고요. 점프 뜨는 과정에 신은주 선수의 머리를 좀 맞기는 했는데요. 그냥 인플레이 시키네요. 직접 돌파 그리고 왼손 골대 맞았어요. 리바운드는 3척이 잡아냈습니다. 정지혜. 자, 오늘 전반적인 류니 선수의 몸 상태는 좀 가벼워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스냅을 넣는다면 다 골로 득점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양팀 모두 일단은 수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을 전반전 초반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비가 잘 돼야 공격도 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두 팀 다 수비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중거리 슛 시원하게 들어갔습니다. 수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처럼 심혜인 선수 기습적인 슛으로 중거리 슛을 한다면 골키 오영란 선수도 막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혜인 선수가 저희가 앞서 이제 부상 복귀 이후에 정상 컨디션을 회복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원한 오른손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류니 왼손! 역시 거포다운 슛인데요. 네. 류니 선수는 언제 어디서나 슛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슛 때리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류니 선수에게 가까이 붙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지금 스쿼가 3대2 인천의 세 골은 모두 인천은 류니에게 나왔고요. 라인 크로스. 류현지 선수가
피벗에서 디펜스 수비와 싸움을 하다가 라인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방금 이계천 감독님이 경기 초반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그런 표정이 나왔습니다. 문필이 뒤에 리오니 수비 아주 탄탄히 잘하고 있습니다. 유현지를 벗겨냈고요. 스윙 헤인팅을 해봤지만 디펜스 정지 선수 잘 막아줬습니다. 다시 한번 리운이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를 줬습니다. 직접 돌파 파울. 잘 막아내고 있는 원더풀 3척. 슛 막아야죠. 자, 오른쪽 길게 줬습니다. 그리고 열렸고요. 이번에도 골대를 맞췄습니다. 리바운드 잘 잡았고요. 속공 나가야죠. 반대로 정지인데요. 주경진 왼손 들어갑니다. 주경진 선수의 정말 멋진 골이었는데요. 네. 지금 정지 선수 크로스를 받아서 한 박자 빠른 슛으로 득점 연결을 했네요. 지금은 물 흐르는 듯한 그런 속공을 보여줬던 원더풀 3척이었습니다. 3대3 동점을 이뤘습니다. 문필이 류니 오른쪽 측면 다시 뒤에 문필이 역시 3척의 수비 벽이 높습니다. 들어갑니다. 문필이 이번에 첫 득점 올렸습니다. 문필이 선수도 지금 슛 때리는 모습을 보니까 몸이 참 가벼운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다 어깨가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흘러가면서 반대로 골키비 완전히 쏘았네요. 가운데 수비벽이 상당히 높았지만 개의치 않고 개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한치 가만히 놔뒀다가는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역시 양 팀이 초반에 비슷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필이 선수, 유현지 선수를 밀어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원선필의 경고. 자, 유현지 노고가. 자, 스코어는 4대3으로 인천이 한 골 앞서 있는 가운데 원더풀 3척의 공격. 주경진 지금 인천시청은 수비가 3척도 마찬가지지만은 탄탄하기 때문에 한 박자 빠른 슛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받는 선수들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다 같이 움직여야 되죠. 아, 중거리 슈팅 들어갑니다. 심혜인. 문필이 선수가 조금 더 나가서 잡아줬어야 되는데 지금 네. 6미 라인에 붙어서 브록한 결과가 오히려 오영란 선수한테 조금 방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영란 선수가 오늘 심혜인 선수의 오른손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원선필이 멀리 나와봤지만 문필이 직접 돌파. 파울. 3척이 파울로 끊었습니다. 자, 3미 벗어나야겠죠. 문필이 류니 왼손 들어갑니다. 지금 완바운드 슛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지금 문필이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 정지혜 선수가 조금 짜주다가 류은희 선수 들어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한 골로 득점이 됐네요. 또 류은희 선수가 정재 선수가 류은희 선수에게 파울을 범하긴 했지만 개의치 않고 힘으로 그렇지. 이겨냈습니다. 정재인데요. 직접 돌파 들어갑니다. 1대1이 참 뛰어난 선수입니다. 오늘 양 팀의 선수들이 몸놀림이 상당히 가벼운 것이 시즌 중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서로 부담감 때문에 덜할 줄 알았는데 네. 만만치 않습니다. 문필이 들어갑니다. 오늘 뭐 류니와 문필이는 몸이 상당히 가볍고요. 강미라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시야가 당연히 가렸고요. 스코어 6대5.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그 첫 번째 경기 피벗. 양 팀 모두 아직까지 피벗을 활용한 플레이는 잘 나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워낙 탄탄한 수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 리오니의 파울. 우선이. 아, 오버스텝이죠? 자, 아, 여기서 2분간 퇴장인데요. 지금 류현진 선수를 힙스를 부른 상태에서 류현진 선수를 민 가운데 밀어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공격 선언은 쓸데없는 네. 파울로 2분간 퇴장을 당했네요. 자, 이 원선필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퇴장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 플레이하는 이런 과정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네.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한 명이 없는 상황인데요. 뒷공간 아, 활용 들어갑니다. 김선화. 뒷공간을 잘 활용했네요. 뛰어들어오는 걸 못 봤습니다. 수비가. 자, 한 명이 더 많은 삼척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공간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게 할 필요 없죠. 자, 일단 파울로 저지를 했고요. 더 많이 움직여야겠습니다. 인천시청은. 심혜인. 하지만 삼척이 조금 천천히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요. 다시 가운데 정지혜. 파울로 끊었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없다고 상대가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급하게 하다 보면 꼭 미스가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실한 패스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패시브 사인이 올라왔는데요. 네. 때려야죠. 심혜인 오버스텝. 오버타임으로. 자, 한 명이 더 많은 것을 활용하지 못했던 삼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선필 선수는 30초 후에 코트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인천으로서도 충분히 원선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다 활용하고 플레이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때려야죠. 리온이 열렸고요. 다시 한번 문필이. 라인 크로스. 선화 선수. 양 팀이 실책이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길게 우선이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역시 오른쪽 윙에서 잡으면 거의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간이 좀 적었기는 했는데 그래도 좋은 미들로 득점에 연결했습니다. 네. 두 번의 슈팅 중에 한 번은 성공했고 한 번은 실패했던 우선이 스코어 7대 6 원선필 선수는 복귀했습니다. 김혜진이 리온이를 줬고요. 호핑. 오! 공을 놓쳤지만 잡아내면서 득점 성공. 벌써 다섯 골째를 넣고 있습니다. 삼척시청은 조금 골에 조금 집중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오버스텝 나왔습니다. 정지의 오버스텝. 빠른 속공 인천시청. 반대. 패스가 조금 위험했어요. 리온이 선수가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일단 문필이 선수가 센터백 자리에 있고 김희진 선수가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리오니. 다시 한번 문필이. 원선필이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요. 들어갑니다. 김희진. 김희진 선수 정말 힘으로 정말로 좋은 멋진 슛을 보여줬는데요. 저렇게 과감한 슛을 던져야 합니다. 김희진 선수는 이제 데뷔골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스쿼가 9대 6 석점까지 벌어졌고요. 김희진 선수는 첫 번째 득점이 또 골대를 지키고 있는 박미라 선수, 만만치 않은 선수에게 그렇죠. 뽑아냈습니다. 신인주 선수, 지금 우선희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사이에 뒤에서 밀었거든요. 자, 이번엔 19번에 신은주 선수가 2분간 퇴장을 받았습니다. 자, 원선필 선수가 2분간 퇴장을 당했을 때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했던 삼척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 바운드가 높았지만 그 전에 파울이었습니다. 다리를 들었기 때문에 문필이 선수. 자, 이렇게 되면 7m 들어온대요. 김주경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경과 오영란의 대결.
김주경 들어갑니다. 오영아 선수 끝까지 움직이는 것을 끝까지 보고 반대로 때렸습니다. 네. 여기서 원바운드 슈팅 들어갑니다. 스코어 9-7. 어느덧 전반전도 15분 40초가 흘렀습니다. 한 명이 부족한 인천시청. 문필이 리훈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수비하는 과정에서 심혜인의 파울. 뒤쪽 문필이 류윤희 선수의 신장을 이용한 피벗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뒷공과 원선필 빙글 돌면서 7m 드로우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힘에서는 밀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원필이 선수한테 볼이 주어질 때 심혜인 선수 밀고 좀 나가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준비 라인 안에서 발이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5골을 기록하고 있는 류은희 선수가 7m 드로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미라와의 대결 들어갑니다. 오늘 첫 경기에서만 벌써 6골을 폭구해 있는 류은희의 왼손. 지금 삼척시청은 디펜스가 안 되다 보니까 박미라 선수가 조금 힘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진 들어갑니다. 오영란 선수의 손에 맞긴 맞았는데요. 오영란 선수 조금 방심한 것 같은데요. 네. 안 때릴 줄 알았는데 거기서 꺾어 미들로 때리는 상황에 득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손에 맞았지만 조금 아쉬운 그런 표정을 보여줬던 오영란 골키퍼. 오히려 주경진 네. 선수가 다리가 다 낫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김희진 선수의 슈팅 하지만 파울이었고요. 김희진 선수도 이 신체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막 졸업해서 저렇게 언니들과 같이 뛴다는 저 힘이 대단합니다. 네, 176cm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박미라 골키퍼의 선방. 속공 이루어지는데요. 다시 주고 다시 빠져야죠. 주고받으면서 오핑. 우선이를 받지만 주진 못했고요. 김희진 선수가 과감하게 잘 끊어줬네요. 우선이 왼쪽에 정지해. 오펜스 파울. 위치 정정해줬고요. 스코어 10-8. 아직까지 인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오펜스 파울로 공격권을 넘겨준 삼척. 조금은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문필이 류니. 왼쪽에 김희진. 원선필이 크게 돌았습니다. 원선필 선수 쉽지 않은 슛이었는데 네. 득점으로 잘 연결했습니다. 많이 성장한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원선필. 자, 스코어 11-8. 자, 인천시청은 아직까지는 이 김오나 선수의 빈자리를 잘 메꿔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희진 선수 신인다운 신인 같지 않은 네. 지금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감한 슛으로 득점 연결하는 거 보면 정말 앞으로 주목할 만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95년생입니다. 176cm에 73kg를 기록하고 있는데 인천시청이 경기 초반에 류은희 선수가 혼자서만 골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벌써 김선화, 문필이 그리고 원선필, 김희진 선수까지 고루고루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척이 원래 이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인데 오늘 인천에게는 좀 고전하고 있고요. 역시 그러다 보니까 이계천 감독이 바로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참 적절할 때 지금 타임을 잡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예전에 같은 팀으로서 이 핸드볼 디펜스를 했다면 오늘은 정말 개인으로 하는 플레이를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역시 이계천 감독님께서 지금 짚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또한 공격에서도 역시 백에 위치한 선수들만 지금 득점을 하고 있고 윙 선수나 피벗에 위치한 유현지 선수는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만큼 유현지 선수가 슛이 없다는 거는 디펜스가 탄탄하다는 말이거든요. 네. 지금 원선필 선수와 류은희 선수에게 많이 묶여 있어요.
정지혜. 과감하게 들어가야죠. 자, 여기서 수비가 빨랐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실책이 나오면서 1대1 찬스 놓치지 않습니다. 인천은 아쉬운데요. 조금 더 여유 있게 패스를 했다면 좋았을 건데 너무 급했습니다. 자, 여기서 실책을 놓치지 않는 심혜인. 고영란 골키퍼도 골대를 비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1대 9. 석점차. 파울. 유현지 선수 경고죠? 김희진 선수가 굉장히 용감하게 또 돌파를 잘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파울. 류니 피벗 손수비가 좋았습니다. 나가야죠. 한 네. 사람 빠졌고 양쪽 윙 있고요. 호핑. 주경진 왼손 블러킹. 하지만 지금 원선필 선수인가요? 지금 배를 잡고 있는데 네. 슈팅이 좀 배 쪽에 좀 강하게 맞았던 것 같아요. 아, 전반전 20분 1초가 흘렀고요. 이 상황인데요. 아, 볼이 배를 맞았네요. 네. 정말 열심히 많이 뛰어지는 원선필 선수인데요. 원선필 한 골을 기록하고 있고 전반전 퇴장이 한번 있었습니다. 잠시 코트 밖으로 나가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3척의 공격 이어지겠고요. 원선필이 잠시 나간 자리는 임지은 선수가, 예, 들어왔습니다. 이 선수도 굉장히 94년생,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요. 다시 한번 3척의 공격, 정지혜 뒤쪽에 주경진 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피벗 유현지. 손수비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네. 인천시청은. 원선필의 빈자리는 이제 김희진 선수가 수비를 메꿔주고 있습니다. 심혜인, 정지혜. 우선이 다시 한번 떴고요. 오버슛 들어갑니다. 오영근 선수의 나오는 걸 보고서는 오버슛 우선이 선수 골로 득점을 했는데요. 네. 정말 여유 있게 여유 있는 슛이었습니다. 오영란 골키퍼 그리고 우선희 선수 노련함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선수 둘인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우선희 선수가 조금 앞섰습니다. 11대 10. 석점까지 앞서 있었는데 한 골차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팽팽한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른쪽 윙에서 김선호의 돌파. 정말 재간둥이 아닌 재간둥이입니다. 김선호 선수. 김선호 선수도 크게 돌아가면서 각도 없었는데 네. 바운드로 오른손으로 드리블하고 손을 바꿔가면서 왼손으로 슈팅을 했습니다. 정지혜 멀리서 득점 성공. 외곽으로 흘러나오면서까지 슈팅 때리는 거 보면 정말 좋은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인천이 전반전에 퇴장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정지혜 선수가 돌아서 외곽으로 슛 때리는 과정에 류인 선수가 밀어서 지금 퇴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스코어는 그대로 한 점 차이 12대 11. 그리고 류인이 선수가 2분간 퇴장을 받습니다. 가운데 김희진 직접 돌파 그 전에 파울. 좋습니다. 과감하게 저렇게 잡고 해야지 됩니다. 원선필이 가운데서 문필이 직접 슈팅 하지만 벗어났습니다. 한 박자 늦춰서 때려보기는 했는데요. 밖으로 나갔네요. 전반전 7분 30초 남았습니다. 유현지 그리고 주경진 공간을 만들면서
있습니다. 주경진 선수. 여기서 우선희 선수를 살짝 보면서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손을 바꿔가면서 왼손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주경진 선수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생각 외로. 자, 이번에는 인천이 동점을 허용하면서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적절한 타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천시청 공격력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아쉬운 장면이라면 실책으로 인해서 더 점수를 벌릴 수 있었는데 따라잡혔던 그 장면이 좀 아쉬운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필요 없는 파울로 인해서 퇴장당하는 지금 퇴장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네. 조금 더 신중하게 지금 천천히 해도 될 거를 너무 급한 신중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전 중반에 오펜스 파울을 얻어내면서 공격권을 가져왔는데 패스 미스로 이어지면서 또 한 점을 실점을 하고 이런 자잘한 실수들이 결국은 지금의 동점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선수들이 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조원준 감독이 바로 작전 타임을 불러서 선수들의 마인드 컨트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인천시장 같은 경우는 꼴게 오영란 선수를 좀 쉬게 하고 네. 송명 선수를 대체를 했습니다. 보통 전반전은 오영란 골키퍼, 후반전은 송명 선수가 이렇게 골대를 지키는데 오영란 골키퍼가 조금 허용을 하다 보니까 송명 골키퍼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명이 부족한 가운데 계속해서 경기 속행합니다. 시간을 좀 끌어야죠. 김희진 다시 오른쪽 김선화 언더로 던진 공 리바운드 3척 공격수 4명 한 사람이 없는데요 지금 정지혜 파울 파울로 끊었습니다. 김희진 선수도 과감하게 디펜스를 잘하고 있는데요. 네, 송미현 선방. 김희진 선수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격에서도 과감한 돌파가 많고 수비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니들과 같이 호흡을 하려면은 소극적인 것보다는 과감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유희 선수 들어왔고요. 김희진 파울 너무 붙어서 저런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네. 힘이 있고 신장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 연습한 대로 때리면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 놓쳤는데요. 파울. 파울이었습니다. 가운데 문필이 다시 한번 김희진 3척의 수비가 좋아졌습니다. 패시브 류니 왼손! 하지만 박미라 골키퍼 선바 역시 패시브 사인이 올라가다 보니까 급하게 좀 던져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여의치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3척이 조금 안정을 찾은 모습. 정지혜 주경진 다시 뒤로 뺐고요. 왼쪽 윙인데요. 오펜스 파울. 지금 오펜스 파울로 잘 끊어줬는데요. 네. 김주경 선수가 지금 같이 좀 올라와 있지 말고 저쪽 코너 쪽으로 좀 비켜 있으면은 볼 패스도 좋고 원활하고 들어가는 슛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왼쪽 공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선필 빙글 돌면서 7m 드롭. 유현지 선수 지금 힘에 밀린 것 같은데요. 네. 문필의 패스가 있었고요. 힘에서 밀리면서 다리가 라인 안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7m 들어온데요. 이번에는 김선화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선화의 왼손 오른쪽 상단을 노렸습니다. 자, 이렇게 득점에 성공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피한 인천시청. 네, 역전했네요. 빠른 공격 우선이 골대 맞았습니다. 리바운드 김희진 선수 했고요.
자, 뒷공간을 활용하는 플레이는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빈 공간을 어떻게 보고 잘 뛰어들어가긴 했는데 네. 송민영 선수 한테 막혔네요. 파울. 자, 김희진 선수는 계속해서 이 수비와 너무 많이 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인터셉트 성지혜. 단독 속공인데요. 김재 선수. 1대1 찬스. 송미영 골키퍼의 선방. 역시 노련한 송미영 선수입니다. 정재 선수 허탈하겠는데요. 당연히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동점인 경우 될 뻔했는데 네. 아,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침착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피벗 유현지 골 때 맞았습니다. 빠른 속공 인천시청 류은이 가운데 원선필 주고받고요. 왼손 들어갑니다. 류은이 역시 두 사람을 제끼고 득점으로 연결하는 모습이 아, 대단합니다. 역시 지금은 송미영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현지 선수 좋은 첫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네. 지금도 막아냅니다. 급하게 할 필요 없죠. 지금 2분 가까이 남은 전반전. 다시 가운데 문필이 이번에 인천이 템포 조절. 가운데 문필이 오버스텝. 오버스텝. 우선이 빠른 속공. 빠릅니다. 왼손 들어갑니다. 드리블 페인팅으로 원필이 선수를 제끼고 득점 연결로 했네요. 네. 아, 인천이 결정적일 때 계속해서 좀 실책이 나오면서 좀 많이 기울 수 있는 분위기를 좀 팽팽하게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전할 기회를 조금씩 미스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다시 한 점 차가 됐습니다. 때려야죠. 김희진 호핑. 타이트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원더풀 3척. 지금 지공에서 인천시청은 계속 안으로만 크로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양쪽 윙도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왼쪽 윙에 위치한 신은주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아, 강민라 선수 가랑이로 들어갔네요. 네. 전반전에만 8골 뽑아내고 있는 류은이. 멀리서 스탠딩 슈팅. 남은 시간 45초. 정지혜 골을 돌리고 한 골을 득점을 성경. 자, 이번 수비 손을 막고 들어갔습니다. 류은이 선수를 맞은 것 같은데요.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경미한 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행운이 따랐던 슈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송미영 선수도 미처 보지 못했고요. 자, 인천으로서는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20초. 조금 더 얼마 남지 않은 거 신중하게 한 골을 득점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인천으로서는 한 골을 뽑고 전반전을 맞춰야겠죠. 김희진 오른손. 양쪽 골대를 모두 맞췄습니다. 속공해야죠. 시간이 없는데. 남은 시간 2초. 때려야죠. 슈팅이. 자, 이러면서 전반전 시간은 다 흘러갔습니다. 자, 전반전 15-14. 인천이 한 골 앞선 가운데 종료가 됐는데요. 자, 인천은 공격이 잘 흘러가긴 했는데 이런 실책성 플레이가 조금은 아쉬웠고요. 원더풀 3척으로서는 이 수비가 조금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불안정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팀 조직력보다는 개개인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네. 디펜스 지금 공격 가서는 지금 선수들이 슛이 지금 골키퍼한테 걸리거나 아니면은 골대에 다 맞는 상황이거든요. 네. 조금 더 신중하게 끝까지 스냅을 놓고 득점으로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겠습니다.
So it's very important that we have fun when we have training. So we try to introduce elements which are pleasant for the young goalkeepers. We will see now an example. We will try to make the goalkeeper move with his whole body, not using hands. So he has to save the ball with the head. Okay? Let's see how it works. We try to do the same concept, but not with the head. Now we will use our feet, okay? We have to shoot, we have to kick the ball with the tip of my foot, okay? To do this movement, tchak. See my leg? Tchak. Tchak. Tchak, okay? Yeah. Very good. And last one. Yeah. Woo. Yeah, 여기는 다시 서울 SK 핸드볼 전용 경기장입니다.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여자부 경기 그 개막전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더풀 삼척과 인천시청, 인천시청과 원더풀 삼척의 전반전 30분 경기를 함께했는데요. 역시나 예상대로 굉장히 치열하게 치고받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시청하고 삼척은 결승에서도 거의 뭐 결승이라고 네. 볼 수도 있을 만큼 지금 좋은 멋진 플레이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반전 하이라이트를 감상하실 텐데요. 전반전 거의 한 2분까지는 양 팀의 슈팅이 계속해서 막혔었거든요. 하지만 한번 뚫리면서부터 역시 양 팀이 굉장히 치고받는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개막전 첫 번째 골은 류니 선수의 왼손에서 나왔고요. 정지의 호핑 장면. 원더풀 3척에서는 주경진 선수가 생각보다 몸놀림이 상당히 가벼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상에도 아직 다 완치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다른 때보다 중거리 슈퍼 디펜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원더풀 삼척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 위원님께서 계속 이런 개인적인 플레이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후반전에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팀을 우선적으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예전처럼만 한다면 또 좋은 플레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인천시청 공격력 수비력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실책성 플레이와 퇴장 관리가 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퇴장이 조금 많았는데요. 그만큼 네. 수비를 타이트하게 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전에만 원선필, 류은희 그리고 신은주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 세 명을 합치면 총 6분이거든요. 그렇죠. 자, 오영란 골키퍼가 경기 초반 조금 실점을 하다 보니까 송미연 골키퍼로 교체가 됐었는데 그 효과를 좀 톡톡히 봤던 인천시청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조한준 감독이 잘 적절하게 체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김선아 선수의 크게 돌아가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삼척의 반격.
자, 여기서 이제 송미영 선수의 선방이 나오고 있는데 시작됐죠? 네. 그러면서 인천이 다시 한번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잘 지켰으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실수로 이런 과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만 류니 선수가 8골을 기록했고요. 자, 그리고 문필희 선수도 오늘 괜찮은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 막판엔 좀 잠잠했어요. 그렇습니다. 문필희 선수가 지금 아마 김혜진 선수를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김혜진 선수가 과감하게 더 돌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이제 전광판을 보실 텐데 대한민국 핸드볼 초계 공격수와 수비수. 자, 이제 장소희 선수가 코트를 떠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한 가정의 주부로서 이제 문경아 선수도 코트를 떠나게 됐고 SK로서는 장소희 선수의 은퇴가 상당히 뼈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자리를 지금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아주 관건인데요. 네. 한번 좋은 아마 플레이가 또다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대표팀으로서 많은 활약을 했고 또 소속팀에서도 공격을 맏언니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뛰었던 선수였어요. 그렇죠. 누구 못지않게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항상 한결같은 훈련으로 게임으로 하여튼 본이 되는 그런 선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두 선수 각각의 위치에서 굉장히 열심히 또 우리나라 핸드볼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고 또 열심히 뛰었던 선수들인데 아쉽게도 이제 코트 위에서는 볼 수가 없겠고요. 각자의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따가 있을 SK 저기 시합 때 네. 아마 장소희 선수의 은퇴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개막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굉장히 코트를 떠나게 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장소희 선수와 문경아 선수가 코트 위로 복귀하고 들어오고 있고요. 강일구 감독은 이제 처음으로 지휘봉을 잡게 되죠. 그렇죠. 이제 감독님이라고 불러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준희 선수였었는데요. 네. 웰컴 넘 코로사 코치 스태프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네 선수 모두 이제 선수가 아닌 누구는 감독도 누구는 이 코치 그리고 각자의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네 선수가 될 텐데 우리나라 핸드볼 역사에서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선수들이에요. 맞습니다. 자, 지난 시즌에 또 이 강일국 골키퍼의 맹활약을 보는 재미도 또 쏠쏠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늘 항상 화이팅 넘치고 늘 항상 활기가 넘치는 선수였었는데요. 네. 이제 감독으로서 선수했던 그 시절을 겸비해서 좋은 감독으로 아마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선수들에게 공로패가 주어지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선수일 때의 입장과 이제 감독으로서의 입장은 많이 다른데요. 그렇죠. 아마도 선수 입장에서 많이 서서 감독 지휘봉을 잡을 것 같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몸이 조금 더 힘들었다면 감독의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는 이준희 이제 코치죠. 코치님께 공로패가 주어지겠습니다. 이제는 웰컴론을 이제 코치로 이끌게 되겠는데 두산을 어떻게 막아낼지 또 골머리를 앓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준희 코치는 이제 코치님이죠. 네. 이제 이준희 코치는 아마 전설적으로 남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이준희 선수 하면은 팬이었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서 우리 장소희 선수. 자, 이번엔 여자 장소희 선수. 장소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소희 선수에게도 공로패가 주어지겠습니다. 많이 아쉬워하는데요, 부회장님. 네, 역시 전문 회장께서 그렇게 사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까 또 새롭네요. 참 아름답습니다. 네.
지난 시즌 이 전반기 MVP에 뽑혔던 또 장수희 선수였고요. 이번에 문경아 선수에게 공로패가 또 주어지겠습니다. 이제는 누구는 또 감독, 코치 그리고 일반인으로서 아시안 게임을 또 지켜보게 되겠고 또 곧 있을 올림픽을 또 지켜보게 될 텐데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응원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선수의 시절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굉장히 좀 아쉬움도 많이 남고 또 많은 또 기대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인생에도 아마 멋진 제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 네 명의 전설적인 선수들 여러분도 화면을 보시면서 앞으로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인천도시공사가 다음 경기에 또 경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웰컴룸과 또 경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각자 이 공로패를 받은 강일구 감독과 이준희 코치의 팀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자 잠시 강일구 골키퍼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정적인 남자. 가족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전했고요. 네, 이번에는 장수희 선수의 장수희 선수 못 알아봤어요. 화장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나온 것 같아요. 그동안 저를 키워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일본에서 생활하지만 일본에서 한국에 핸드볼을 알릴 수 있도록 많은 팬들 앞으로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경아 선수. 은퇴하시는데 소감 부탁드릴게요. 자, 네 분 모두의 소감을 들어봤는데 역시 핸드볼을 향한 그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는 빠지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네 선수 이제는 이 네 선수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강일구 감독의 빈자리는 인천도시공사는 또 김신아 골키퍼가 대신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을 펼쳤던 원더풀 삼척과 인천시청의 전반전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점수는 15-14였고요. 슈팅의 정확도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인천이 24개 중에 15개 성공, 삼척이 23개 중에 14개 성공. 7m 들어오는 양팀 모두 100%의 성공률. 속공이 삼척이 3번을 시도했지만 하나를 실패하면서 3개 중 2개 성공. 삼척이 실책이 굉장히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실책으로 인해서 인천시청이 득점으로 또 연결을 했고요. 네. 자, 득점 현황은 리우니가 8골로 양팀 통틀어 가장 많고요. 김선아 3골, 문필이 2골, 원선필, 김인진 선수가 1골. 삼척은 고루고루 심혜진 4골, 주경진 3골, 정지 3골, 우선이 3골, 김주경 선수가 1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더풀 삼척은 류윤희 선수의 골을 조금 저지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후반전에 어떠한 플레이로 나올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키퍼는 계속해서 인천시청은 송미영 골키퍼가 나올 것 같고요. 자, 물론 기록적인 부분에서는 삼척이 실책이 조금 더 많긴 했지만 결정적인 실책이나 파울은 인천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인천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은희 선수 슛으로 인해서 삼척 원더풀 삼척은 조금 저지해 있는데요. 후반에는 조금 더 유은희 선수를 잡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네. 그런 핸드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서 8골을 뽑아냈던 유은희 선수. 자, 양 팀이 이제 진영을 박아서 왼쪽이
인천시청 그리고 오른쪽에 원더풀 삼척이 위치해 있습니다. 후반전에는 이제 한미슬 선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양 팀이 이제 몸을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다시 SK 핸드볼 전용 경기장입니다. 이제 여자부 후반전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더풀 삼척과 인천시청 15-14로 인천이 한 점 앞선 가운데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자, 오늘 총 3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삼척과 인천시청의 경기,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남자부 웰컴롱과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마지막 경기로 여자부 다시 SK와 서울시청의 경기인데, 웰컴롱과 인천도시공사도 역시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서도 저희가 한번 언급해 드렸던 대로 SK는 주축 선수들이 빠지면서 과연 이 강호 서울시청을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펼칠지가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청은 멤버가 그대로인 상태고요. 네. SK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까도 보셨다시피 MVP, 전반 리그 MVP였던 장소희 선수 비롯해서 권근혜 선수, 김정신 선수 모두가 그렇죠. 은퇴를 했거든요. 더 패기 넘치는 그런 활약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는 역시 권근혜, 장수희, 김정심이 팀의 모든 거의 득점을 담당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메꿔 나갈지가 상당히 이번 시즌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인천시청의 공격으로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골을 기록한 문필이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원선필 전반전 한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의 공격으로 후반전 시작합니다. 자, 인천은 신은주 선수가 아직까지는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진 선수가 안쪽으로만 돌지 말고 외곽쪽으로 윙을 조금 살려줬으면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신인으로서 좀 굳어있는 모습인 그렇죠. 것 같아요. 슛! 지금도 너무 파울. 붙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패기 넘치는 돌파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윤희. 빙글 돌아가면서 파울. 다시 한번 가운데서 리윤희 호핑 왼쪽 길게 신은주 라인 크로스.
노현지 삼척 시청은 노현지 선수가 너무 지금 붙잡혀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조금 더 움직임으로 인해서 센터 플레이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현지 선수가 물론 직접 이 해결도 잘하지만 이 주고받는 플레이가 상당히 능하거든요. 그렇죠. 심혜인 밀려났습니다. 정지혜. 아, 송미영 선수 잘 막아줬고요. 수비 복귀 빨랐습니다. 김선화. 다시 한번 템포 조절하고 있습니다. 원선필. 크게 부딪히면서 유현지 선수는 2분간 퇴장이 주어졌고요. 그렇습니다. 패스가 안 갈 줄 알았는데 원필이 선수한테 김선화가 패스를 했거든요. 여기서 유현지 선수가 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류은희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두 개 모두 허용했는데 이번엔 막아냈어요. 휩쓸을 불자마자 바로 때리기는 했는데요. 박미라 선수 알고 있었네요. 네, 저희가 잠시 이제 전반전 끝나고 쉬는 시간 동안에 박미라 선수가 지난 챔피언 결정전에 비해서는 활약이 조금 미미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들었나요? 네, 이미 일단 후반전엔 조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지혜, 심혜인. 지금 한 사람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조금 더 돌리면서 완전한 찬스를 내서 득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심혜인, 정지혜, 가을. 스코어는 그대로 15대 14. 패시브 올라왔죠? 네, 패시브 올라갔고요. 때려야죠. 자, 뒷공간. 시키리는 과정에 원선필 선수가 팔을 쳤는데요. 그 공간으로 또 볼이 빠지네요. 네, 뒷공간 잘 활용했고요. 원선필 선수는 지금 조금 위험한 파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아, 김주경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대는 송미영 골키퍼. 김주경 들어갑니다. 후반전 첫 득점은 김주경 선수의 오른손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송미영 선수 들어가서 골대 안쪽에 들어가서 막았는데요. 네. 빠른 슛으로 연결했네요. 동점이 됐습니다. 한미슬 선수 수비 좋아요. 한미슬이 들어오면서 가운데 수비 벽이 더 높아졌습니다. 맞습니다. 파울. 한 발씩 더 뛰고 있는 삼척. 문필이 이번에도 전반보다는 파울. 지금 수비 시스템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슛. 역시 블락킹에 걸렸고요. 오른쪽 길게 성공. 루선이 선수 다시 잡아냈고요. 받쳐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에 김주경 선수 같이 뛰어줬으면 좋았을 건데. 자, 이번에 삼척 역전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심혜인, 정지혜, 피벗, 오펜스 파울. 너무 과격하게 밀었던 것 같습니다. 수비를 잘 해냈던 리운이 오펜스 파울을 얻어내면서 공격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의 역전 찬스. 가운데 문필이 돌파. 이제 전방부터 압박하고 있는데요. 류은이 왼손 막혔고요. 리바운드 우선이. 지금처럼 완전 찬스 아니면은 저렇게 지공으로 다시금 자, 여기서 유현진가요? 정지 선수가 그냥 유현진 선수 아무도 안 잡는 걸 보고 바로 다이렉트로 패스해서 바로 득점으로 연결시켰네요. 제가 잠시 한 눈판 사이에 정지 선수의 키패스가 들어왔고요. 유현진 선수. 원선필 선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유현진 오늘 첫 득점 후반전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첫 득점 한 골 나왔는데요. 선수비. 조금씩 수비가 살아나면서 지금 역전을 했는데요.
역시나 지난 시즌에 굉장히 탄탄한 수비를 보여줬던 원더풀 삼척이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전반전에 조금은 상실했던 모습이었는데 다시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혜인 왼손 슈팅 높았습니다. 밖으로 나갔죠? 다시 한번 수비에서는 한미슬 투입. 왼쪽 윙 자신이 없었습니다. 피벗 원선필 파울. 몸싸움 대단합니다. 네. 원필이 류훈이 오른손 슈팅이 수비 손 맞고 나갔습니다. 한미슬 선수의 손을 맞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워낙 신장이 좋기 때문에 단순하게 돌아와서 슛 때리기보다는 한 박자 빠른 슛, 기습적인 슛이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높이리 리온이 가운데서 몸싸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파울 선언하지 않았고 원선필의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넘어지는 거 상관없이 그냥 인플레이 시켜서 원선필 선수 득점으로 연결시켰네요. 네, 선수들이 잠시 멈추고 있었어요. 넘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16대 16 동점. 정지혜 그리고 오른쪽 윙으로 우선이 송명 선방. 정지혜 열렸습니다. 수비 복귀했고요. 문필이 조금은 패스가 불안정했고 김선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속공이 지금 조금 덜하거든요. 네. 그만큼 더 신중한 슛을 넣겠다는 것 같은데요. 스카이 플레이 하지만 라인 크로스 아쉬운데요. 멋진 플레이가 나왔는데 네. 아쉽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이 문필이 선수와 류은희 선수의 이런 스카이 플레이가 그렇죠. 네, 많이 나왔거든요. 오랜만에 팬들을 좀 흥분시키는 그런 플레이가 나왔는데 아쉽게 라인 크로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이 그리고 정지혜 뒷공간 비었는데요. 추진 못했고요. 왼손 슈팅이 원바운드 들어갑니다. 두경진 선수 좋습니다. 네, 두경진 선수 오늘 몸이 좋아요. 좋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두경진 선수가 얼마만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바뀌거든요. 3점 시점은. 잠시 벤치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두경진. 수비에서는 한미슬 선수가 들어와서 원선필과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척 시점은 1, 2, 3 디펜스로 인해서 그렇죠. 이렇게 윙이 그렇죠. 열려줘야 됩니다. 김선화. 하이로. 지금 수비들이 원선필과 리우니에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 선수들이 가운데로만 뭉치지 말고 외곽 쪽으로 빠져서 윙 선수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현지 선수가 지금 자리는 잘 잡고 있는데요. 그만큼 인터셉트. 속공 이어나가야죠. 이어나가야죠. 공격수 슛, 3명인데 류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빠르게 복귀하고 있는 인천시청. 하지만 공격도 빨랐습니다. 예, 우선이 공간 잘 빠져다니는 우선이 선수 또 한 골 득점으로 연결시켰네요. 자, 인천이 멋있게 득점을 하고 빠르게 한번 백코트를 해봤는데요. 하지만 3척의 공격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우선이 선수 노련하네요. 네. 유니 원선필 넘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천시청은 양쪽으로 공을 뿌려주는 것이 조금은 부족할 때 김호나 선수가 좀 그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오펜스 파울. 오펜스 파울. 김희진 선수의 오펜스 파울인데요. 조금 여유가 없었네요. 네.
이런 부분에서 아직 신인의 이런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거를 두려워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게. 아, 정지의 흘러가면서 꺾어슛. 송미연 선수가 알고는 있었지만 미처 가지는 못했네요. 파워가 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깊숙하게 꽂혔습니다. 전반전 내내 인천이 조금씩 앞서 나갔었는데요. 후반전에는 리드를 삼척이 잡고 있습니다. 다시 리온이 왼손 리바운드 선방 그리고 김선화 벗어납니다. 박미라 선수의 튀어나오는 걸 보지 못하고 그냥 다이렉트 때리는 것이 막혔네요. 아, 김주경 선수. 아, 김주경 열렸습니다. 삼척의 팀플레이가 살아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시청이 백코스하는 과정에 뒷공간을 이용해서 김주경 선수 득점 연결시켰습니다. 네, 김희진 선수가 김주경 선수 들어가는 것을 놓쳤고요. 그대로 20대 18. 자, 인천이 후반전에는 먼저 작전 타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한준 감독님이 지금 불렀는데요. 네, 삼척에 지금 상승세였거든요. 분위기를 일단 한번 끊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인천시청이 전반전에는 좋은 활약을 펼쳐줬는데 역시 후반전 들어서 삼척의 수비벽이 조금씩 높아지고 단단해지면서 볼을 양옆으로 뿌려주는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수 선수가 드롬으로 인해서 다시 시스템이 약간 좀 변형이 되긴 했거든요. 네. 그거를 인천시청은 조금 더 가운데로 몰리지 말고 지금 김선아 선수하고 신은주 선수도 지금 슈팅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네. 외곽 쪽으로 많이 빠져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을 것 같은 조한주 감독님이 되겠고 이제 이계찬 감독님은 지금처럼의 플레이만 좀 유지를 한다면 충분히 후반전 분위기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박민아 골키퍼는 후반 들어서 좋은 활약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문필이 있고요. 김희진. 리온이 김선아 뒷공간 그대로 인플레이. 손수비를 잘 했죠. 신원주 선수가 한번 뒷공간을 활용해 봤는데요. 조금 한 타임 늦었습니다. 네. 패스가. 심해인. 다시 한번 가운데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정지혜 빠르게 던진 공! 골대 맞았습니다. 밀어야죠, 밀어야죠. 찬스 반대. 자, 뒤로 길게 밴딩. 뺐고요. 패스가 좀 높았네요. 자, 보기는 다 잘 봤는데요. 패스가 조금씩 불안정하게 들어가면서 다음 동작을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양쪽 윙도 지금 석공이 빨랐고요. 파울. 문필이 리운이 슈팅 높았습니다. 워낙 신장들이 좋기 때문에 슛을 그 브록을 넘기려고 하니까는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연습했던 그때처럼 그냥 골대만 보고선 슈팅을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리온이 선수가 한미슬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전반전에 비해서는 득점이 조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지혜 삼척에서 많은 팬들이 왔습니다. 늘 선방. 항상 응원을 따라다니죠. 네. 김희진 뒤로 리온이 문필이 오펜스 파울. 삼척의 수비가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깨가 빠지는 듯 했지만은 두 사람에서 아주 저지를 잘 했네요. 네. 인천이 전반에 송미연 골키퍼를 투입하면서 송미연 효과를 봤다면 후반전에 삼척은 한미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패스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요. 심혜인 선수 같은데요. 자, 원더풀 3척 심혜인 선수. 큰 부상은 다행이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전 4골을 기록한 심혜인, 부상 회복 이후에 오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패스하는 과정에 디펜스가 자꾸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나오는 거 보고 바로 패스를 해주면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가운데 유현지가 넘어졌는데요. 리오니 선수가 옷을 잡았다는 2분간 퇴장을 지금 레프리가 선언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잡았네요. 옷을. 네. 심판이 정확하게 봤고요. 리오니 선수가 2분간 퇴장을 당하면서 두 번째예요. 그렇죠. 전반에 한번 퇴장을 당했는데요. 지금 한 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 2분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패스가 조금 미흡했고요. 3척 정지해. 끝까지 막아야죠. 인천 손수비 원입니다. 리바운드 원선필 잡았습니다. 일단 원더풀 3척이 인천시청의 이 퇴장은 많이 이끌어내고 있는데 그 시간은 또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기회를 항상 그 미스 하나 때문에 넘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원선필 팀의 에이스 류니가 잠시 나가 있습니다. 선의 수비. 문필이 뒤쪽으로 김희진 방향 전환 직접 돌파. 블러킹. 김희진 선수 참 돌파력이 좋기는 한데요. 조금 더 디펜스 수비와 좀 떨어져서 슈팅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오펜스 파울이죠. 석공 나가야죠. 뒤에 받쳐주고요. 공격수 4명 수비 다 선수. 들어왔습니다. 슛! 자, 블러킹. 너무 급할 필요 없어요. 네. 바르면 오히려 실수가 나오거든요. 피벗. 지금은 유현지 선수가 비어 있었는데 주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심혜인. 반대 한탄 건너서 오펜스 파울. 지금도 오펜스 파울. 지금 리오니 선수가 나가 있는 2분 동안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또 3척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은주 선수가 디펜스 참 잘했네요. 네. 주는 척 할 줄 알고 미리 예상을 했네요. 스코어는 그대로 유지하고 리오니가 복귀합니다. 블러킹 했고요. 석공 나가야죠. 한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가운데 한 미슬 그리고 정지에. 류니 선수 들어왔네요. 다시 한번 지공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혜인 가운데 정재. 손수비. 네, 김선아도 잘했습니다. 패스해주고 빠져야죠. 다시 주고. 하지만 3척의 수비도 다 복귀했습니다. 파울. 이제는 선수들이 조금씩 체력의 부담을 느낄 시간대가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확연히 조금씩 눈에 띄고 있어요. 리운이 이번에 문필이가 왼쪽 백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양 팀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온이 그리고 문필이. 파울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 빠졌고요. 문필이 선수 정지에. 줄 곳이 없었습니다. 심혜인과 정지혜 선수가 잠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경기를 하면서 이 선수들 간의 대화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화로 많이 골이 나고 또 한 골을 막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대화는 절대적입니다. 자, 여기서 패스가 오펜스 파울로. 양 팀이 지금 20대 18에서 스코어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지금
조금 더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으로서는 조금 더 벌어진 다음에 힘든 상황이 이제 오게 되겠고 이번에 꼭 성공시켜야 할 그런 타임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리온이 밀렸는데요. 유현지 선수 위험한 파울이었어요. 네. 유현지도 두 번째 2분간 퇴장. 그렇습니다. 지금 스피드를 활용해서 돌아 들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패스 하지만 김주경 선수 알고 있었죠? 김희진 피벗 유현지 스카이프레임 결국 하나 해냈네요. 네. 이번 시즌 첫 스카이플레이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문필이와 류니 콤비플레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저런 콤비플레이는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되거든요. 네. 지금 한 사람이 한 선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잘 인천시청은 지금 잘 막아서 또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한 점 차이. 3척은 피벗에 유현지가 퇴장당했고 패시브 사인 송병 선방. 분위기를 다시 인천이 조금씩 가져오는데요. 골문이 그리 쉽지 않죠. 인천은 이번 공격을 성공을 한다면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인천 시청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윤이 피벗 원선필 들어갑니다. 동점. 이제 흐름이 인천 시청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명이 퇴장당했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양 팀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지혜 치고 들어가면서 뒤쪽에 있는 정지혜를 봤고요. 3척, 원더풀 3척은 조금 더 완전한 찬스를 내야 하겠고요. 지금 한 사람이 한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 지금 유현지 선수 들어왔네요. 네, 들어왔습니다. 패시브 사인이 내려졌고요. 아, 회인팀 직접 돌파 들어갑니다. 주경진 선수 1대1 돌파로 정말 멋진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주경진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노련함이 이제 몸에 밴 것 같습니다. 네. 21대20 이제 10분가량 남았는데요. 조금 더 집중해서 양팀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슛! 리온이 밀렸는데요. 한미슬. 한미슬 선수 점프 뜨는 과정에 밀었거든요. 아. 유현지 선수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한 번 퇴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 네. 조금 안타깝네요. 3척은 유현지가 퇴장당했던 2분 동안에 두 골을 허용했거든요. 예. 인천시청도 지금 한미슬 선수의 퇴장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한 골 한 골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슈팅이 빗나갔어요. 자신감 있게 한번 던져봤는데요. 시도는 좋았지만 방향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혜인 정지혜 급할 거 없습니다. 원더풀 3척 다시 한번 심혜인 가운데 정지혜 우선이 브록. 가운데 공간 열렸는데요. 골대를 맞추고 이번 시점 잡았습니다. 한 사람 없는데 밀어야죠. 한 번쯤은 밀어서 속공으로 반대. 반대로 신은주까지 갔지만 패스가 너무 완만했고요. 파울. 윤이 왼손 들어갑니다. 윤이 선수 중요한 시기였는데 정말 멋진 슛으로 득점으로 연결시켜줬습니다.
지금도 수비가 굉장히 붙으면서 밀어내려고 했는데요. 몸이 흐트러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네. 골을 넣는 집념이 대단합니다. 이은희 선수의 슈팅을 보면 왠지 안 들어갈 것 같은 모션에서도 슈팅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스냅이 좋다고 볼 수 있죠. 네. 유현지 선수가 심판에게 구두 경고를 좀 받았습니다. 퇴장이 두 번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퇴장을 당한다면 아주 큰 타격이 있겠죠. 네. 왼쪽 연결. 다시 가운데 패시브 사인 패시브 올라가 있고요. 패시브 사인 올라왔고요. 때려야죠. 시간 없습니다. 오버타임. 연결해야죠. 연결해 들어가야죠. 김선아 스피드 선수. 살렸습니다. 넘어지면서 득점 성공. 역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역시. 왼손 넘어지면서 집중력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시기 때 잘 득점으로 연결시켜줬습니다. 다시 역전을 했는데요. 네. 아, 요 또 흐름으로서 흐르면서 다시금 또 이 중요한 시기 때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피벗 놓쳤습니다. 속공 이루어지는데요. 반대. 문피리가 스피드를 살리면서 유니 블러킹. 한미슬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갔습니다. 역시 이 두 팀이 만나니까 엎치락뒤치락 정신이 없습니다. 문필이 정상의 팀 다운데요. 네.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리 보는 결승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씩 체력이 떨어진 가운데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집중력이죠. 그렇죠. 정신력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아. 수비들이 아주 타이트해요. 네. 슛! 류니! 자, 리바운드는 3초. 자, 강한 슛을 박민하 골키퍼가 얼굴로 막았는데요. 슛이 정확하지 않아서 박민하 선수 얼굴로 갔는데. 자, 원더풀 3척은 정지혜 선수를 잠시 쉬게 하고 한미스를 투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슬이 왼쪽 백, 시메인이 가운데 있습니다. 호핑. 때려야죠. 한미슬 슈팅이 들어갑니다. 한미슬 선수 지난 시즌 때도 좋은 슈팅으로 많은 팬들한테 이름을 알렸거든요. 네. 아, 송명 선수 알고는 있었지만 그 힘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송명 선수가 상당히 아쉬운 것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것이 자신의 등을 맞고 또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피벗! 그렇죠. 이번 원선필! 박미라 선방! 원선필이 잘 들어갔는데 점프가 낮게 되면서 급하게 슈팅을 날렸어요. 몸이 조금 흐트러졌죠? 네. 이것이 이제 조금 여유가 없었고 그렇죠. 예. 노련함이 조금 부족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미슬이 가운데서 또 한 번 날았습니다. 한미슬 주먹을 불끈 쥐는 게 역시 이것은 당연히 골이라는 것을 외치는 듯 싶습니다. 네, 한미슬 역전 만들어냈습니다. 한미슬 선수도 슈팅력이 충분히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국제대회 몇 번 나갔다가 오더니 네. 이제는 정말 대표다운 슈팅 하나하나가 있습니다. 자신감까지 붙었고요. 리오니가 또 해결을 해주는군요. 리오니. 지금 류니 선수 슛은 지금 원석배 선수가 피벗에서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네. 지금. 움직임으로 인해서 디펜스 지금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 피벗의 역할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왼손 슈팅 빗나갔습니다. 빗나갔습니다. 아, 오늘 경기 결과는 정말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23대 23에서 3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한 골 한 골 득점에 연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척하면서 문필이 파울. 저렇게 두 사람씩 달라붙기 때문에 원선필 선수 조금만 더 여유 있게 노련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 언제든지 찬스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원선필 지금 전반 한 골, 후반 두 골인데요. 시작 위치를 다시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원바운드. 파울. 김희진 선수 잘하고 있어요. 네. 신인 덥지 않은. 눈필이 넘어지면서 이게 또 들어가는군요. 문필이 선수의 저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흘러가면서 꺾어바운드의 슛이 골대로 빨려 들어갔는데요. 박미라 골키퍼도 슈팅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좀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파울. 한미슬 선수에게 두 골을 허용하고 나서 또 타이트하게 수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더풀 3척의 마지막 작전 타임인데요. 스코어 24대 23으로 인천이 역전을 이끌어내면서 3척이 또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전에 역전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3척 시점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끊어진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시간이 1분 45초가 남았는데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양팀 모두 3골 이상씩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신력과 집중력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책을 줄여야겠고요. 그렇습니다. 어느 팀이 실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많이 좌우되거든요. 네. 오늘 경기가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3차전보다 치열해요. 그렇습니다. 자, 10번의 주경진. 주경진 선수가 이제 어려울 때마다 한 건씩 해줬는데 또 마지막까지 한 골씩 더 네. 화이팅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지혜 선수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코트에 복귀했습니다. 송미영 선수도 약간 조금 긴장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양팀은 시즌 막판까지 이제 순위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경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 정지혜 한미슬 셋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스카이 플레이 조금 위험했어요. 점프 뜨기 전에 류은희 선수가 파울을 미리 했죠. 류은희 선수도 파울을 좀 조심해야겠죠. 지금 퇴장당하면 못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정지혜 한미슬 호핑 슛. 날았는데요. 송미영 선바. 노련한 송미영 선수 미리 가 있었는데 그걸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때려서 막혔습니다. 앞서 두 번은 허용했지만 결정적일 때 또 송미영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런 데서 노련함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인천은 또 너무 끈다면 패시브가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마더 뒷공간 활용! 박미라 선바! 역시 양쪽 골킵 노련함의 치입니다. 박미라 선수는 이번에 이 판단력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공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각도를 좁혔어요. 비번 원선필 7m 드로 결정적인데요. 그리고 이계천 감독님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현지 선수가 지금 2분간 퇴장을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퇴장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네, 인플레이 시키고요. 자, 여기서 한 골 허용은 좀 큰데요. 박미라 골키퍼의 어깨가 무겁게 됐습니다. 과연 1대1 상황에서 누가 없을지 기대됩니다. 류은희도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고요. 한 번은 막혔었거든요. 이번에도 막히는군요. 남은 시간 20여 초, 한미슬 파울 잘 끊어줬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퇴장이 나오는군요. 원선필 선수 원선필 2분간 퇴장. 그리고 오늘 경기 더 이상 뛸 수 없고요. 양 팀의 벤치에서도 지금 항의가 상당합니다. 네, 번갈아 가면서 경고받고 있고요. 지금 이계천 감독님 시기 때 타임 한번 불러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이계천 감독님 마지막 작전 타임을 쓰는군요. 예. 조금 더 신중하기 위해서 아마 타임을 부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인천이 한 점 앞서고 있고요. 24대 23. 그리고 남은 시간 18초. 공격권은 원더풀 3척. 그리고 인천은 한 명이 부족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연출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연 한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원더풀 3척은 어떠한 지시를 내려질지 궁금하고요. 네. 인천시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선수가 없지만은 끝까지 마지막 끝까지 아마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류은희 선수의 7m 드로우 실패가 오늘 경기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것은 18초 후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인천 선수들은 코트로 복귀했고요. 공격권을 쥐고 있는 삼척은 아직까지 바쁩니다. 네, 믿을 만한 선수에게 아마 슈팅을 맡겼겠죠. 그렇습니다. 그 선수는 정지혜가 될지 주경진이 될지 한미슬이 될지 아니면 또 우선희 선수가 될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선희 선수가 조금 잡혀서 활력이 조금 저조한데요. 시간을 다 활용하겠다는 심산인데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끝까지 해야죠. 아, 두 사람. 자, 1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받자마자 던져야 되는데요. 김희진 선수와 류은희 선수가 블록을 싸고 있고요. 한미슬 선수 바로 때릴 것 같죠? 난 타점이 제일 높기 때문에 한미슬에게 맡길 것 같습니다. 예. 원더풀 3척의 마지막 공격. 경기장도 굉장히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1초. 자, 일단 다시. 동료 선수가 공을 받긴 했는데요. 예. 다시 1초로 정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를 3척으로서는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는 예. 그런 말이고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레프리는 지금 인정을 했습니다. 경기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선수가 블록을 싸고 있고 한미슬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 또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몰라요. 슈팅이 들어갑니다. 한미슬. 어떻게 된 거야? 자, 인천시청은 다 잡았던 경기였는데요. 그냥 빨려 들어갔어요. 네. 자, 원더풀 3척은 지금 한미슬 선수 지금 선수들한테 동료들한테 둘러싸여서 지금 축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일단 경기를 정리해 드리면 마지막에 플레이가 진행됐다고 레프리가 진행을 했고요. 시간이 다 가서 한미슬 선수 마지막 슈팅만이 남아 있었는데 여기서 김희진 선수의 손 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긴 키, 큰 키와 긴 신장으로 신장과 긴 팔로 이용해서 한미세 선수. 자, 오늘 개막전 첫 번째 경기부터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고 일단 양 팀은 사이좋게 승점을 나눠 가졌고 오늘의 MVP는 류은희 선수가 받았습니다. 전반전에 8골, 후반전에 4골을 기록했는데 하지만 이 맹활약이 마지막에 아쉬운 상황에 조금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류은희 선수는 7m 드로우를 실패한 것이 많이 아쉽겠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이었는데 그거를 조금 신중했더라면 네.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류은희 선수가 오늘 7m 드로우를 3개를 던졌는데요. 하나는 성공하고 2개는 박미라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첫 경기부터 팬들에게 많은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양팀 24대 24 동점을 이뤘고요. 이제 아직 두 경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남자부 경기가 준비가 될 텐데 웰컴롱과 인천도시공사 양팀 지난 시즌 2위와 4위를 기록했는데 새로운 선수들이 수급이 되면서 오는 경기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양팀 사이좋게 승점을 나눠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남자부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요동치는
심장이 말해주고 있어. 멋진 아이.